네, 안녕하세요. 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채로 넣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결선을 좀 보고 넣으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극성 마이너스의 선에 이렇게 예 회로에도 마이너스 선이 있습니다. 이게 바뀌지 않도록 막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바리스타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할 건데 보통 기판을 뚫어서 이렇게 뚫고 네, 합니다만은 저는 뚫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구멍 하나와 기판을 바깥쪽으로 예 요런 모양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, 연결해 보겠습니다.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을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해서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충전이 이제 되는지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조립을 다 했고요. 돼지코 있죠? 돼지코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테이프로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. 예, 뭐 테이프로 감지 않아도 예, 아주 안 빠지게 예, 완전히 단단하게 체결되었습니다. 한번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.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디볼트 순정 20V 5A 짜리인데요.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네, 체결했습니다. 예, 충전. 네, 깜빡. 충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, 디볼트 DCB112. 미국에서 직구하시는, 뭐, 예, 디볼트 그 임팩트라든지 드릴을 구입하셨을 때, 이제 따라오는 패키지 충전기입니다. 이 충전기를, 우리나라에서 쉽게 충전 가능하도록 220V로 개조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. 무척 쉽습니다. 한 5분 정도 걸렸는데요. 이렇게 직구했는 분들은, 따로 이렇게 맡기지 않고 이렇게 쉽게 부품 세 가지만 해서 하시게 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이상
예. 개조 좋아하고 턴테이블 꽂히는 거 좋아하면서 동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